열심히 만든 캐릭터가 있었죠. 그렇죠. 네. 드디어 마지막이 됐습니다. 아, 이제 완성작을 공개하는데. 네. 드디어 이제 완성작을 공개를 하는 날인데, 네. 딱 브리핑을 하는 날이에요. 아, 네. 네. 다들 열심히 또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 맞아요.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제가 그림에 제가 소질이 없었거든요. 소질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결국 아주 예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씩 봤는데 네네. 또 제가 좀 담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뻐졌습니다. 처음에 또 한세가 굉장히 또 그림을 잘 그렸었잖아요. 맞아요. 아, 네. 네. 한세가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서 한세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캐릭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승환부터 네 브리핑을 시작해주세요. 아 바로 준비가 되어있네요. 아, 브리핑 저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저는 되게 간단한데 일단 리얼함을 표현하기 위한 정말 포도 정말 포도 포도 포도다. 근데 이제 캐릭터로 딱 변화를 하는 순간 변신을 하는 순간 이렇게 바로 귀엽게 알맹이 하나로 넘어왔어요. 아 잠깐 포도는 알겠는데 그 네. 아내가 혹시 누굴까요? 수영 아닐까요? 누굴까요? 북극여우. 아 정답. 예! 별명.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네. 저를 포도 그리고 북극여우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겉은 포도 그리고 안에는 북극여우라고 하더라고요. 믹스네요. 세정 궁금하네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아 보여요?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느낌 있어요? 아, 당연히 보여요. 느낌이 아 뭐 기다리겠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 빨리 돌려주세요. 보여줄게요. 뭐야? 확실한데 어때요? 잠깐만 화끈하죠? 민트 초코 뭐야? 민트 초코요? 민트 초코 제가 민트 초코 파예요. 아 민트 초코 색깔 너무 예쁘다. 그렇죠. 또 하트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승식이 나오세요. 네. 네. 자 두 번째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아, 네. 근데 약간 1차 표본이 네. 약간 표정 시비가 있는 게 일단 들어봐요. 아,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조금 실패의 닭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실패의 닭이었지만, 이 친구는 성공적입니다. 아이돌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요 와이어리스. 크라운 마이크. 크라운 마이크. 네, 크라운 마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돌 하면 또 크라운 마이크. 아, 그 생명이죠. 네,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는 사실, 데리고 가고 싶은 건 눈밖에 없었어요. 아. 네,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이 친구를 네. 업그레이드 된 게 이 네. 친구입니다. 아. 완전히 아. 확 달라졌죠? 네. 아. 완전히 확 달라졌어요. 머리가 작았네요. 머리에 꽂혀있는 건 표창인가요? 이거요? 네. 아, 이파리요. 아, 그렇군요. 표창.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네. 저희 전체 이용하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색을 입혀요. 이렇게 변합니다. 아, 네. 비가 생겼어요? 그쵸. 그렇죠. 제가 또 이제 강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바견 닮았다고. 네. 근데 옷을 안 입었네요. 네? 칼만 쓰고. 아, 요거 옷이에요. 아, 은표 있잖아요. 전신 슈트. 네. 은표가 메이커예요. 브랜드. 아, 브랜드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가상의 브랜드를 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습니다. 야, 뭐가 달라졌느냐? 똥 아니에요, 저 귀에? 뭐야, 뭐야? 귀죠, 귀. 똥 아니야? 귀, 이거요? 옛날에요, 아, 강아지 귀에요. 귀에요, 귀. 이거는 강아지 귀. 저희 근데, 아, 소심했는데 왜 이렇게 신나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소심하면 캐릭터성이 안 돼요. 뭐라고요, 잠깐만. 그, 소심하면은, 네. 그 좀,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아, 앨리스, 네. 이제 또 이거를 또 좋아해주실 우리 앨리스 네. 분들과 함께 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성격을 넣었어요. 아, 네. 굉장히. 아, 뭐 되게 슬픈. 네.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성격을 좀 넣어봤고요. 이 친구는 아주 발랄합니다. 이야. 네. 아, 이렇게 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아주 좋네요. 자, 다음 우리 창이. 예,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 시안으로 잡았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닮은 캐릭터가 웰시코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1차 시안으로 이렇게 일단 베이스는 웰시코기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헛코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웰시코기. 웰시코기 같지가 않잖아요? 웰시코기. 잔인한 사람이네요. 아, 근데 이게 제가 표정이 너무 안 돼서 두 번째로 넣어갑니다. 아, 네. 자, 2차 시안분에서 퀴퀴해졌어요. 그죠? 조금 더 영한 감성을 가져가자. 퀴퀴해요. 네, 그래서 대중소를 했는데 조금 이것도 좀 기발하게 나왔어요. 그 세 번째 친구는 왜 그래요, 표정이? 약간 장난꾸러기. 아니 이거는 큰 형, 이거 이제 둘째 형, 막내. 아니 근데 왜 셋째 막 비싸면 속이에요, 얼굴이? 아, 각자 얼굴 형이 다른 거 얼굴 형이 다른 거 달라요? 근데 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외식고기 같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중명인데. 중명인데. 그렇죠.
3차로 넘어갑니다. 예. 3차에서 이제 웰시코기의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오, 웰시코기 얼추 느낌이 나요. 그쵸? 맞아, 가운데 친구는 가르마를 탔네요. 그래서 제가 이 대중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네. 여기도 또 대중소를 했어요. 그래서 소 친구가 이 친구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의 추각형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오~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또 저의 성격을 닮아서 활발함과 때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웰시코기를 만들어봤는데 네. 굉장한 밸런스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만의 그 시그니처를 그렇죠?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최종군으로 진화합니다. 진화. 네. 자, 공개합니다. 네. 자, 헛코기 완성! 아, 네. 귀여워졌어. 귀여워졌네요, 진짜. 자, 바로 이 웰시코기가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모티브 웰시코기 또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고 때로는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아주 귀여운 녀석이죠. 그리고 또 눈에 제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는 저의 모티브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캐릭터입니다. 이모티콘에 저거 의미가 있나요? 사실 제가 데뷔 때 골뱅이 두 개를 많이 썼어요. 네네. 이거를 넣으면 우리 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너무 완벽한 캐릭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찬일 거예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만의 것을 확실하게 만들자. 작정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의 또 캐릭터에 오신 걸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설명은 일단 제 별명이 또 저희 팬분들께서 딸기 말티즈라고 또 이런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딸기와 말티즈를 섞는, 믹스하는 그런 작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차는 진짜 네. 무서워. 1차 시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털을 강조하는 이 뭐 텍스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뭐 결과적으로 딱딱딱딱 하다가 요 친구가 그나마 좀 괜찮아서 좀 털이 밀렸네요. 아, 털 아니고 이거 그 딸기 씨예요. 2차 시안. 그때부터 표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딸기 안에 말티즈 한번 넣어봤어요. 잔인한 사람. 아니요.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3차로 넘어갔습니다. 갑니다. 아핫! 예. 완벽하네요. 훨씬 네.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죠. 네. 네. 말똥말똥한 주인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초롱초롱 말똥말똥 이런 느낌으로 해서 눈에 이제 싱그러운 빛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의 이제 말티즈, 네, 딸기 말티즈의 최종본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네. 진짜 예쁘다. 우리 앨리스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게 또 저는 인형을 이렇게 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작업하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안으면서 작업하실 수 있게 동그랗게 좀 그런 맞아요. 느낌을 내가 세진이가 인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쁘게 네. 만들었습니다. 앨리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이거는 제 캐릭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쨌든 팬분들한테 고양이라고 많이 불려서 제가 고양이를 그냥 그려봤는데 이마에 빅톤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톤캣이라고 그냥 예명을 대충 짓긴 지었는데 이게 2차 시안인데 말랑말랑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차 이제 채색까지 다 한 번으로 이제 이게 제 이름 도한세의 D가 그려져 있는 모자가 공식 색깔의 캣모자를 귀엽게 씌웠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얼굴이 고양이, 입이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고양이 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본이 나왔을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본인이랑 거의 흡사 닮았네요. 진짜. 닮았네. 되게 이름을 뭘로 지을지만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추첨을 통해서 이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병찬이!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예. 탈락. 병아리와 네. 강아지를 많이 닮았다 이거. 처음에 이제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네. 강아지와 병아리 섞어서 좀 길게 해볼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강아지의 이제 그 이게 뭐냐? 귀랑 귀를 섞어볼까 했는데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화가와 한 작가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형상은 좀 나왔어요. 에? 감자 같은데? 네, 좀 포테이토 같긴 해요. 근데 저거 밑 다리 사이에 저거 뭐예요? 이거 자, 똥 아니에요. 뭐예요? 응한데? 응한 거 아니에요? 꼬리예요? 꼬리입니다. 꼬리가 왜 이렇게 동그래요? 인형이 아니고 정통이었구나.
정통이라고요? 다 동전 나온 거야? 그래서 케이 거기서 2차까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조금 한 50% 왔다 좋았다 싶어서 마지막에 간 게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와, 너무 디벨롭이 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의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디자인이 나왔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최종 나왔어요. 네. 최종 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오, 자 하나 둘 셋 꼬리를 없앴네요. 꼬리를 네. 꼬리를 없애고 이렇게 또 둘이 또 홍조 필요하죠.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눈썹이랑 이 눈 느낌이 경찰이 형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닮았다. 지금 모든 캐릭터 다 주인 닮아가고 있어요. 닮았어. 나 진짜 닮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잘 나온 만큼 여러분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빈이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그렸던 게 저는 이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표정들을 메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러 표정들을 그려봤어요. 수빈이 표정 같네요 정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정말 수빈이 지금 표정이 똑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차로 넘어가서 이제 표정을 잡았으니까 몸태를 잡아야 되잖아요. 결국 약간 이런 형태의 몸을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탈 옷을 입은 고양이 약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이제 킬링 포인트 핑크 젤리와 핑크 벨 네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만지면은 아주 귀여워요. 네 그래서 최종 보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예! 와! 잠깐만! 그냥, 잠깐만, 이거 좀 오려야 된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수빈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지금 약간 열라인으로. 반대로 추운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저의 최종본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수빈이 캐릭터 보여주세요. 네? 이제 수빈이 보여주세요. 이제 수빈이 캐릭터 사진 말고 사진 말고 여기 사진 보여줘. 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야 될 시간이 그래서, 됐어요. 네. 네, 근데 미리 또 받았잖아요 후보지를. 네, 여기 지금 받았어요. 네, 후보지를 이렇게 다섯 개씩 받았는데 승우 형 네.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저는 포야 있고요. 네, 포도 우야 합친말. 포야. 포야. 그다음 포나 있고요. 포도 대장은 나. 그다음 포짱. 포짱! 포도 대장의 줄임말. 포도 대장. 폭량! 포도 우야를 귀엽게 섞은 이름. 폭량. 그 다음에 포유. 포유! 포유! 네. 포유! 마이드 포유인데. 포유. 포유. 네, 앨리스를 위한 포도 대장 승우 포유. 괜찮네. 후보들 중에서 네. 하나 딱 고른 다음에 이제. 포야! 포야가.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포야! 탄생했네요. 자, 제가 바로 이제 갈 건데 다섯 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차니콕이 유유유 너무 귀엽잖아 라는 주제로 차코, 차니 별명인 허카롱 플러스 운 좋은 차니를 합쳐서 럭키, 롱키, 허창 플러스 멍멍이, 허몽이. 허몽이. 차니의 트레이드마크인 윙크 이모티콘과 웰시콕의 마지막 글자인 코기를 합친 말 윙키. 윙키. 찰리는 윙키. 그러니까 윌리왕카. 윙카. 찬이 캐릭터가 너무 인자해 보여요. 허허. 여기서 딱 들어온 게 윙키랑 차코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윙키와 차코. 예.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차코가 탄생합니다. 차코가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네. 탄생했습니다. 좋아요. 차코. 네. 차코. 차코. 자, 다음은 우리 병찬이가 한번 가볼까요? 네. 전 첫 번째는 아콩입니다. 병아리와 콩알 강아지를 합쳐서 아콩이. 아콩. 네. 두 번째 강아리. 강아지와 병아리 합쳐서 강아리. 강아리. 세 번째 뿅지. 귀여운 병찬이를 닮은 뿅아리와 강아지 뿅지. 뿅지. 4번 치피. 병아리를 뜻하는 치키와 퍼피를 섞어서 치피. 치퍼. 치피와 비슷한 뜻으로 치키퍼키 치퍼. 치키퍼키 치키퍼. 자, 저는 딱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좋아. 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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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피 아니에요. 치피. 치피. 자, 우리 간세. 네, 저 1번은 캐치. 캣과 치즈를 합친 말로. 캐치가 또 잡다란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앨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있는 이름이라 해요. 그리고 2번 양칫. 이 아이 표정이 뭔가 칫 하면서 쳇 약간 이런.
새침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양이랑 치즈 앞에서 양치시래요. 그리고 한 번은 도짜렐라 치즈 고양이 치즈 고양이가니까 이제 도안새 치즈 고양이에서 도짜렐라 뭐 4번 이름 또 도필드 가필드가 생각이 났대요. 치즈 양이 그리고 5번이 양군 양군 고양이 장군 도필드 괜찮죠. 저는 1번 캐치로 하겠습니다. 캐치 네. 캐치 자 그다음 우리 예니. 네. 네, 첫 번째는 스타츄. 베리의 스타와 말티즈를 귀엽게 말해서 쥬를 합쳐서 스타츄. 네, 두 번째는 베리쥬. 스트로베리의 베리와 말티즈의 쥬를 붙여서 베리쥬. 그리고 세 번째는 세쥬. 네, 다 라인. 세중과 말티즈를 합쳐서 세쥬. 딸기 과즙을 나타내는 주스의 쥬도 되는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리즈. 스트로베리와 말티즈의 리즈. 그리고 우리 세준이 얼굴은 항상 리즈이기 때문에 리즈가 아주 적합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다섯 번째는 쥬쥬. 세준이와 말티즈 쥬쥬. 네, 저는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 네, 베리쥬. 오케이. 다음! 다음 우리 수빈이. 네, 저는 정말 제가 콩냥이에요. 콩냥이요? 수빈의 빈이 영어로 콩, 그래서 콩 그리고 양이 콩냥 해가지고 울지마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숲수비. 그냥 수빈이 그 자체라 이름도 수빈이 별명 그대로 숲수비. 좋다. 이렇게 해주셨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캣숲. 고양이와 수빈이 캣숲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뚱냥이. 얼굴이 너무 통통해요. 뚱냥이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러빈. 러브 수빈의 줄임말이래요. 솔직히 저는 1번이랑 2번이랑 콩냥이랑 숲숲이가 지금 조금 고민돼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콩냥이랑 숲숲. 숲숲이. 난 콩냥이. 콩냥이. 저는 콩냥이로 홍당홍당 하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마지막. 네, 좋습니다. 자, 보내주신 이름입니다. 네. 첫 번째, 뭉식이. 뭉식이. 뭉식. 멍뭉이의 뭉자랑 승식이의 식자 넣어서 뭉식. 아, 그래요? 뭉식. 자, 두 번째, 복댕이. 야, 복댕이. 복숭아 댕댕이 승식해서 복댕이. 나쁘지 않아. 자, 세 번째, 피식. 피치 숨쉬기. 나쁘지 않다. 나 피식 남자. 피식이를 볼 때면 너무 귀여워서 시기 웃게 만드니까라고. 자, 네 번째는 뽀식이. 아, 뽀식이. 네. 뽀식이. 뽀식이. 복숭아를 조금 귀엽게 발음해서 복숭아와 숨쉬기를 합친 맛. 뽀식이 괜찮아. 뽀식이 한 입의 왕이라고 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푸치 보내주셨어요. 푸치. 푸치. 퍼피와 피치 합쳐서. 푸치 괜찮다. 저는 근데 지금 푸치랑 피식이가 조금. 피식이. 난 피식이 강력한 것 같아. 뽀식이, 뽀식이. 피식, 부치. 난 피식이 한 표. 피식. 손 한 번. 피식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피식이가 제일. 피식. 자, 그럼 저도 피식으로. 아! 저희들의 이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와! 저희의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작업이 된 거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앨리스 분들도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약간 일단 뭐 인형, 뭐 목베개도 나와도 되고 그런 그랬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게 돼서 재밌고 또 새로운 추억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형이랑 아무래도 원형 쿠션 뭐 베고 주무셔도 되고 뭐 껴안고 주무셔도 될 정도의 그런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건강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너 또한 우리 팬분들 옆에 있을 때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창의성에 대해서 또 한번 뭔가 재미를 느낀 것 같고 또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또 만족스럽습니다. 이 주인을 닮은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하고 우리 자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자코야 파이팅하자. 파이팅! 파이팅이란다. 뭐 인형도 나왔으면 좋겠고 볼펜 같은 것도 나오면 좋겠고 약간 이모티콘 재질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체화된 이 캐릭터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피식 웃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피식 웃게 되는 것보다 활짝 웃는 캐릭터가 되길 바래 피시가. 일단 인형은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방이나 그런 데에 걸 수 있는 키링 정도?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이 친구는 관심을 먹고 자란 아이예요. 지피도 잘할 거야. 그치? 응. 잘한대요. 일단은 설렘이 굉장히 컸지만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를 저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는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캐릭터를 만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생각을 좀 가지고 만든 친구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함이랑 포근함을 좀 주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